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천 직지교 사거리에서 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성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한정식, 주로 이곳은 배달 전문 식당입니다. 배달.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한식을 배달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력공사를 들어가기 전 이곳에 바로 옆편에 현대정형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대로 한식 배달 전문입니다. 성해식당. 성해식당에서 가성비가 아주 쿨하게 좋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주 역사가 오래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부는 그리 잘 정리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선인장을 보시면 이곳의 역사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의 저 키보다 한 1.5배 정도 큰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림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서 한정식, 김치찌개, 기타 등등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은 배달 전문 식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하고 있는 이 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배달 전문입니다. 그러지만 직접 와서 드셔보시면 깔끔하고 맛있는 맛을 나는 식사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시면 좌석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테이블이 4좌석 정도가 있습니다. 4좌석. 또한 룸에 테이블이 3테이블이 있습니다. 한정식을 시켰습니다. 한상입니다. 이 한상 반찬 몇 가지? 반찬 9가지에 부찬에 찌개까지 해서 8,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한상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에 미나리 무침, 콩나물 무침, 버섯, 오뎅, 멸치, 오이 무침, 마늘전, 고추 무침, 튀김. 티각. 티각?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 밥이 아주 쫀득쫀득하게 아주 잘 됐네요. 그냥.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예, 따끈따끈한 게. 와, 진짜 집에서 먹는 밥하고 똑같습니다. 간도 되게 적절하죠. 아유. 배달 음식점, 전문 음식점 밥밖에 맛깔 나네. 아. 일단 한번 와보세요. 분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먹으면서 너무나 맛나서 밥을 한 공기 추가로 주문하였고,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적어도 10년 지기가 기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을 애용해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한번 와보시면 왜 이곳을 많이들 찾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주문한 반찬과 밥이 한 그릇 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가까이서 한번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밥이라서 그런지 눈도 나지만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밥입니다. 그 두 번째 밥입니다. 콩나물 무침도 아주 적절한 간을 간이 잘 배어있죠? 아주 맛있어요. 간이 적절한 게 아주 딱 맞습니다. 다 맛있게 잘 먹은 모습입니다. 한식 배달 전문 성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나왔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김천 시내에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으로 소개받고 왔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배달하여서 식사를 하셨다는 사장님의 소개로 와서 봤지만 와서 보니까 이 성해 식당, 성해 분식 식당은 거의 뭐 식당이라기보다 집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곳을 오셔서 김천에 들리시면 성해 식당을 꼭 한번쯤 오셔서 식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